안녕하십니까, 핫팀장입니다. 아, 제가 지금 나와 있는 동네 여기가 수성구 황금동인데요. 황금동 여기 바로 보모 천목 바로 뒤편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모동의 복개도로 쪽에 있는 라인인데요. 거기는 각종 먹거리 상권들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뒤쪽 편에 이제 나와 있는데 여기 750세대 힐스테이트 아파트입니다. 오늘은 이 아파트를 마주하고 있는 상가 건물, 통상가 건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는데요. 바로 좌측에 보이는 건물입니다. 자, 이 건물은 1층, 2층, 3층, 4층 옥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물인데요. 이 건물 제가 지금 영상에서 보여지는 것보다 실제로 와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야, 이 건물 포스가 장난 아닙니다. 일단 건물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고요. 건물 뒤쪽 편에는 주차 4대 주차장이 있고요. 그리고 건물은 코너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8m, 8m 코너변에 있는 건물이라서 뭐 코너 라인에도 지금 차량이 주차해 놓은 것처럼 뭐 상가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코너 라인에도 주차가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아파트를 끼고 있기 때문에 뭐 주차에 큰 걱정은 없을 것 같아요. 아파트 담장 라인으로 주차도 가능한 그런 상가인데요. 야, 이 건물 외벽이 붙어진 이 돌 느낌이, 야, 이것도 이게 영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정말 실제로 와서 보시면은, 아, 요런 게 참 뭔가 묵직한 느낌이 있는 그런 외장을 하고 있는데요. 건물 제가 한번 둘러봤는데 여기 계단실에 보면 저 가로창도 그렇고요. 그리고 좌측편에 또 통창도 그렇고요. 정말요, 지을 때 꼼꼼하게 신경을 참 많이 썼구나 라고 느껴지는 그런 상태의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수는 이제 1층, 2층, 3층까지 평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30평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일 2층에 저기는 한 26평 정도 평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건물 내부 제가 들어가서 한번 살펴드리고 건물 내용 제가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건물 내부로 들어왔고요. 엘리베이터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이 없습니다. 오르는 계단 턱이 없어서 뭐 휠체어 타고 들어오실 수 있도록 장애인용 엘리베이터가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1층인데요. 1층 코너 공간. 자, 여기 사이즈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무슨 업종이든 다 잘 어울릴 만한 그런 위치와 그런 구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위층 3층으로 올라가서 3층에서 자세하게 한번 상가 곰곰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여기 현대 엘리베이터 13인승 장애인용 엘리베이터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3층인데요. 3층 내리면 바로 이게 엘리베이터라 공간이 이어지도록 여기 현관 자동문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1층, 2층, 3층, 4층 동일하게 이렇게 자동문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오토 시스템이라서 이렇게 비밀번호 누르고 작동이 되는 그런 자동문이 되어 있어요. 아마 이거는 이제 상가 임차하시는 임차인 분들에게는 플러스적인 요인이 되겠죠. 이거를 또 시공을 하시려고 하면 비용이 또 발생이 되니까. 근데 여기는 현재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가 3층인데요. 약 30평 정도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가 또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점 중에 하나가 이 화장실. 화장실도 남자, 여자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 상가는 건물 외관에서 본 것처럼 내부 또한 깔끔하게 지금 청소도 다 되어 있고 샤시도 깨끗하게 지금 다 닦여진 상태입니다. 욕실 또한 지금 청소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포인트로 초록색 화장실 문 달아두셨고요. 그리고 이 소변기 세면대, 그리고 안쪽에는 이렇게 변기가 이렇게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 남자 화장실이고 여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도 이렇게 초록색 문을 해두셨는데 남자 화장실과 또 다른 점이 욕실 타일을 또 다른 걸 쓰셨죠. 그만큼 특색 있는 공간, 그리고 요 공간 저 공간 차이를 두고 시공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소한 거지만 건축주분의 성격이 나오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화장실 타일도 남녀 구분해서 딱 구분을 시켜놨으니까 그 점이 참 신경을 썼다라고 보여지고요. 3층 여기 뒷공간에도 잠시 뭐 직원들 잠깐 뭐 전화통화하거나 담배 필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이쪽으로 마련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옥상으로 올라가서 내용 제가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옥상 올라가기 전에 잠깐 여기 4층 잠깐 들렸습니다.
한 평수는 3층보다 4평 정도 빠진 평수이고요. 또 어떻게 공간이 빠져있냐 보면 요 뒤쪽에 이런 공간이 3층보다 아무래도 좀 더 넓죠. 이 공간이 실내 공간에서 빠져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옥상으로 다시 제가 올라갈게요. 옥상 오르는 쪽에도 이렇게 옥상 탑 쪽에도 심심하지 않게 이렇게 가로창까지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옥상 앞쪽에도 통창으로 하나 또 시공을 해두셨습니다. 이 복도에 올라가는 이 오르는 이 느낌 자체도 정말 포인트를 주고 참 정말 감각 있으신 분이 지으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올라오면 이거는 뭐 아시죠? 바로 힐스테이트. 야, 아파트가 이렇게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이 상가를 이용하시는 손님들은 전부 다 이 아파트 인접해 있는 아파트 세입자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고요. 건물에서 이쪽이 남쪽 방향입니다. 남쪽으로도 SK 리더스 뷰와 그 앞에 크레인이 많이 보이죠. 저기도 힐스테이트도 아파트가 올라옵니다. 바로 앞에 또 3호선 도시철도 3호선 역세권에 위치한 오늘 통상가 건물 이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상가 4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지는 229제곱미터, 건물 493제곱미터, 대지 구평수 환산시 69.3평, 건물 149평입니다. 2022년 8월 26일날 준공이 났는 건물이고요. 현재 건물 매매가 30억에 나와있고 대출은 지금 20억 3천, 현재 만실시 임대보증금 2억 설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인수가는 7억 7천에 나와있고요. 월 수익은 955만원 예상이 됩니다. 이자 제외하고도 194만원 남는 건물이고요. 수익률은 약 3% 정도 예상이 되는 건물입니다. 자, 건물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로 앞쪽에 여기 힐스테이트 아파트, 신축 아파트 끼고 있고요. 그리고 건물 앞쪽으로는 어린이 회관역, 도시철도 3호선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건물입니다. 옥상 공간도 이렇게 보시면 평평하게 아무것도 이렇게 올라온 게 없어요. 옥상 공간도 충분히 활용성 있게 사용이 가능한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건물 자체에 보시면 정말 뭐 흠잡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신경을 층층마다 그리고 한 공정공정마다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게 눈으로 딱 보여지는 그런 오늘 상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하팀장 되겠습니다. 바로 앞에 저기 3호선 레일도 보이네요. 초역세권에 위치한 통상가 건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